아이 근데 지금 난리가 나네. 산타 주차장에 한번 네, 우선 저 제 3회 담양 산타 주차장입니다. 12월 13일부터서 12월 29일까지 산타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. 담양읍 원도심 및 베타 프라방스 1호대에서 담양 산타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어떤 산타가 지금 역시 입구에서부터는 먹거리입니다. 먹거리 붕어빵 먹거리 또 오뎅도 최고죠. 오뎅 소스 잘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. 시방역 난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플라방스에는요 아기자기하게 공들 좀 꾸며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밤에 나오셨습니다. 많은 소원들을 적어가지고요 적어놓으시고 또 사랑의 열쇠도 채워놓으시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치 않고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 아주. 네, 이것도 플라방스는 구경할 것도 많지만 아우 멋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. 아 조명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. 싸움분을 팔고 있는 데인데요 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다육이 하고 마실 때 담양의 그 석자 옛날에 도시락 차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귀엽네요. 귀여워. 여기 좀 많은 펜션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입구가 특색있게 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습니다. 그래서 자면은 잠도 잘 올까요? 담양이라서 특색있게 대나무를 많이 심어놨네요.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. 그 이상의 카페 마을, 유럽색의 아름다운 카페 마을, 프랑스의 감성을 담은 힐링 문화 공간, 메타 프라방스 카페 마을을 기대하셔도 너무너무 좋답니다. 이곳에도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청정. 야, 기가 막히게 그려졌다. 산타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. 아이들이 지금 난리가 나. 추울 때는 모자가 최고죠. 엄청 줄 서 있습니다. 아우, 새집이 나요? 새집도 아주 멋집니다. 프랑스에 있고 뒷골목인 것 같습니다. 오떡이 아주 맛있는 집인데요.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, 번호. 네,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먹거리랑 모든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여기도 산타 선물을 주려고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또 이게 아주 따뜻하니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. 아우 루돌프들이 진짜 나타났네요.